어쩔 콩순이 시크릿 두두 시크릿 에디션 킹받네 라고 할 뻔 어쩔 TV 저쩔 TV 아물 TV 안군 TV 내절 TV 옥절남이 저절남이 거꾸로 빙뽕 치고 하나쭈 개킹 맞쭈 주유 십쭈 아 그런데 어쩔 TV이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레이키즈의 리노라고 합니다 7 OT의 브렉 그 뭐야 그거 팬분들이 그냥 리노 진짜 애 같다 초등학생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긴 하는데 사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걸 전 어른이거든요 일단 오늘은 들켜도 아니라고 계속 우길 거예요 오늘은 진짜 초등학생 리노가 되겠습니다 마라탕을 좋아해서 정마라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잼민이라서 그 이름을 택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 때 뿌지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은 회사원이라고 쓴 적이 있어가지고 어쩔 TV, 저쩔 TV 평소에 쓰는 말로 하자 해서 어쩔 다이슨으로 정했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안 쓰나? 친구들이랑은 그렇게 많이는 안 써서 저는 쓰거든요 어쩔 TV 막 이러고 다니는데 놀이터 가서 그냥 샤크 눈감 해요 빨리갈리나 보드게임 하고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던 거거든요, 그게 거의. 근데 그거를 벌써 초등학생 애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걸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조용히 있었어요. 뭔가 좀 더 낮게 보신 것 같아요 7살에서 9살 정도 제가 그 나이 때 저런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저 맘에 안 들죠 저 맘에 안 들죠 네,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꽤 하네 막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스퀴즈 얘기도 좀 꺼내보고 스테이 얘기도 좀 꺼내봤는데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이돌에 관심이 없고 유튜브에 관심이 있어요 요즘 초등학생은 맞춤법 다 맞춘다고 너 왜 틀리냐고 전 너무 고마웠죠 뭐 맞춤법이 틀리는 게 어린이 같아 보이려고 약간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서 닉네임을 보고 어른이 일부러 컨셉을 하는 건가라고 생각했었어요 첫 말이 반모해도 되나요? 였어요 그게 너무 컨셉 같은 거예요 뭐 의심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냥 뽑았어요 그때 잼민이가 좀 의심을 받고 있어가지고 고르게 됐습니다 이
억울함을 빨리 없애버리고 싶다? 뭔가 그냥 막 빨리 쓰느라 맞춤법 틀린 건데 의심해서 많이 속상했어요. 막 딱히 어려웠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도 다를 게 없구나, 나랑 똑같구나. 현체 몰라가지고 바로 검색해보긴 했는데 현장체험 학습이 너무 기니까 그냥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합스 그게 뭐죠? 아 스트레스 받아. 왜 팝스에 묶이지? 쟤 뭐 있다. 조금 의심이 갔어요. 저학년이라고 그걸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학은 단원이 막 나눠져 있어서 난이를 알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걸로 한번 추리를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수학 하니까 피타고라스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 단계를 생각해보자. 솔직히 더하기 빼기는 안 하겠지. 준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망했다. 2학년 애들은 뭘 배우나요, 그럼? 조금 당황했어요. 아 이것 때문에 걸리면 어떡하지? 저희 회사 집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메뉴판을 올릴까 생각했다니까요. 왜 급식 메뉴를 안 보내지? 이 친구가 어른인가? 답장이 좀 느린 점에서 의심이 갔었어요. 저는 진짜 PC방 갔거든요. 그럼 애들 뭐 하지? 막 이랬는데 PC방은 중고등학생들이 가는 데라고 생각해서 잘 안 가거든요, 제 주위 친구들은. 그래가지고 뭐지? 어째TV, 저째TV, 아몰TV, 안군TV, 내저TV, 옥절남이, 저절남이, 쿠크루, 빙뽕, 지구, 하나, 쭈, 개킴, 마, 쭈, 죽이고 싶지. 과도하게 맞춤법을 틀리고 유행어를 계속 사용해가지고 초딩 같았지만 기분이 나빠요. 사진으로는 안 보내주고 말로 보내줬더라고요. 회사원이 가장 의심이 돼가지고 누구 하나 몰아가자니 어차피 얘네는 다 나를 선택할 것 같고 끝난 것 같았어요. 그 팝스에서 켜진 불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는데 내가 누구 하나 계속 몰아가야겠구나 그냥.
침실에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그냥 갑자기 쾅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발로. 저도 놀랐어요. 방송을 생각해가지고 예, 좀 중재를 좀 해볼까 했는데 사랑 앞에서는 나이 차이가 다 필요 없구나. 얘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쓰레기는 걸러라. 갑자기 토끼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답변 느려지면 의심 받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뭐라도 던지자 해가지고 토끼띠라고 얘기를 했죠. 아니더라고요. 초등학생 토끼띠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제가 검색을 했는데 12살이라는 거예요, 토끼띠가.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12살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22년도 표였던 거예요. 아, 그 표를 잘 봤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아, 또 받아. 제가 12살인데 용띠라서 토끼띠라는 게 말이 안 돼가지고 딱 감이 왔어요. 진짜 초등학생이면은 컨셉을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아예 쟤다 하고 굳었어요. 그나마 마지막 희망으로 걸었던 나이 표가 22년도 거였다는 거, 그게 제일 큰 패배 요인이지 않을까. 잘못된 표를 보고 잘못된 대답을 한 저의 죄입니다, 그냥. 안녕 얘들아. 알아요? 스트레이키즈 알아요? 스트레이키즈 알죠. JYP. 솔직히 생각보다 저 잘한 것 같아요. 첫 라운드 때 안 걸렸잖아요, 저. 근데 첫 라운드 때만이잖아요. 키가 너무 나요. 맞아요. 그렇게 팩트로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이 할까요? 와, 대박. 그 나사 빠진 것. 네, 맞아요. 핑 돌아버리겠지. 내이야. 와. 오. 오케이, 여기까지. 아, 잘한다.